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2023년 1분기에는 간세포함 관련해서 NDA 신청을 할 예정이죠.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개장했는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하락 출발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72% 하락 출발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0.97% 하락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마무리되었던 FMC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기자회견에서는 초반부에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탔다가 질의응답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긴축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하락세로 좀 반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쉽게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피봇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제 유지되면서 올해 연말 12월 달에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당초는 이 50bp 정도로 줄면서 이 긴축의 어떤 방향성이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을 조금 이제 벗어나면서 계속 이제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의 어떤 긴축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최고금리 터미널 레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월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5% 정도나 그 이상이 뭐될 것이다. 심지어 뭐6%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있는 상태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좀 참조를 하면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터미널 이제 금리, 최종 금리죠.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단을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기준물 자체가 7일짜리 이제 RP 베이스로 한다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의 어떤 부분의 어떤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윗단에는 이제 장기금리 30년짜리 이제 평균 모기지 금리인데 그거보다 지금 사실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금리 수준을 사전에 이제 반영할 만큼 지금 이제 장기 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보는 것이 이 전반적인 CPI가 아니라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를 뺀이 코어 CPI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지금 이제 물가 지표에서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주거비 관련되는 뭐 렌탈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차라든지 중고차 가격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어 CPI 그로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올해 어떤 말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점차 줄고 있는 흐름들 예상 궤적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방기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급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고점을 치고 이 물가 지표 자체를 연준 의장이 계속 이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뭐 과하게 이렇게 심하게 내려가진 않지만 내려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사실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늦어도 뭐 빠르게 되면 올해 연말 분위기부터 이제 주가의 어떤 반등의 흐름들을 중기적으로는 볼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컨셉을 좀 잡아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은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이제 FDA에 그 면역 항암제로만 이제 병용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사실은 우월성을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넥사바 대비해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을 확대하려고 하는 FDA 어떤 경향상 이 승인이 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HLB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거의 뭐 99.9% 뭐 확신하는 어떤 내용이었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죠. 그리고 임주도 여기 뭐 타켓은 다르죠. 예, PD-L1 관련되는 부분과 CTLA-4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해서 FDA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예, priority for 예, review 형태로 예, 6개월 만에 이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되는 네보세란인가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허가 가능성 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3년 상반기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의 높은 부분을 HLB 내부적으로 뭐 흘려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요법 자체가 삼상의 실험에서 대조군이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크게 지금 이제 뭐 PFS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DA가 이제 이런 부분을 허가했다는 것은 약물의 이제 모달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전 이런 메커니즘의 어떤 치료법을 나름 이제 높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간암은 어떤 치료 옵션의 어떤 다양화를 조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니가 캄넬리주맘의 어떤 조합 자체도 새로운 어떤 이제 조합의 어떤 기전이기 때문에 FDA가 이런 어떤 성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핀지는 면역감은 PD-L1 관련되는 부분, 암세포에서 타켓을 하는 부분이고요.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T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CTLA-4 관련되는 타켓을 대응하는 면역항암제를 병용한 임상 3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1324명을 대상으로 했고 대조군인 소라페님 대비해서 이 사망 위험을 22% 감소를 했고 3년 장기 기간에 생존율 자체가 소라페님 투여군 대비해서 20%인 대비해서 31%로 앞서 있고요. 근데 PFS 값은 소라페님이 4.1개월 대비해서 3.8개월이니까 슈퍼리아라는 어떤 부분이 아니죠. 조금 이제 조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DCR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사한 수준이니까 이 비열등 정도 형태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허가가 나왔다는 부분이었죠. 그게 뚜렷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FDA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이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기존의 어떤 치료제라는걸 높이 평가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티로신키나제 부분에 이제 이 뭐 넥사바라든지 다중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된 어떤 렘미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PD-L1과 베제프 기존의 로시웨 티스트린 아바스틴의 어떤 병용요법이 전부였는데 추가적으로 임주도와 임피지 관련되는 부분 병용요법이 허가받으면서 기존에 이중으로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병용요법 허가받은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요법 허가받으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티로신키나제와 항 PD-L1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NDA 절차를 앞두고 있는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더군다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ESMO학회에서 공개되었던 부분들 자체가 완전간에도 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값도 간암 관련되는 부분 최초로 22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PFS값도 소라페님 대비해서 우월하고요. 이 객관적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망률 합률을 40-50%로 크게 낮췄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되었던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약물 대비해서 가장 우수한 데이터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FDA 어떤 경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ESMO 이제 학회 때도
홍콩 쪽에 이제 스티브 찬 교수가 이 인종에도 좀 상관없이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이 절실한 간암 환자들에게 빨리 처방되기를 바란다. 이런 뭐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간암은 발생 비율이 높은 비율에 대해서 5년 생존율 자체가 보통 이제 전체 암 대비해서 절반 수준 40%가 안 되는 어떤 정도였기 때문에요. 이 언맷 니즈가 높고 다양한 어떤 치료 옵션에 대한 어떤 개발이 시급한 어떤 분야입니다. 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오늘도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면서 수급상은 어떤 누르는 부분이 계속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어제에도 이어서 오늘도 저점은 이제 37,600원 정도 찍고 시간에는 한 50원으로 해서 3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계속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거래량이 줄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데 상방을 틀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죠. 공매도는 또 이제 17.98%로 거래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좀 이제 늘어서 이 누르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 하단권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앞두고 이제 내일 정도 주가에서는 이 4만 원의 어떤 흐름들의 어떤 저항대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제 4만 원과 3만 4천 원의 유중의 압박감을 느끼는 어떤 이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이제 이 흐름을 할지 어떤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계속 이제 한달 반, 뭐 거의 두달 가까이 지금 플랫형 조정을 이때 이제 3일 정도 급락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계속 지리한 어떤 이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시작도 지금 이제 음봉으로 시작해서 3일 연속 좀 부진한 흐름을 거래량 부진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이 흐름들을 개선할지 여부를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